Times. 네, 맥펜 플레이어 시리즈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 디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허망하네. 왜죠? 눈앞에서 팔려나가는 걸 아 그러니까요 거네. 셔우드 쳐보지도 못했어. 들고만 올라왔는데 다시 들고 내려갔어. 고세. 야, 이 눈앞에서 이거 뺏기는 거 처음 보네. 전 또 그거 있잖아요, 뮤직맨 준비하다가 존 페트루치 모델 준비하다가 팔려갖고 안 친 적도 있고, 뭐 잉베이도 그렇고 저는 뭐 너무 감사한데 네. 네, 이거 눈앞에서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바로 원래는 커스텀샵 경경경경 네, 하고 난 다음에 네. 맥펜을 후식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세대하고 나서 바로 맥펜으로 네. 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2023 리미티드 에디션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컬러 던컨 쿼터 파운드 텔레 픽업이 장착된 맥펜의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모델을 리뷰를 해볼 겁니다. 어, 초록색이 특색이군요. 야. 그렇죠. 이게 지금 브리티시 레이싱 컬러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던컨 쿼터 파운드 텔레 픽업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쿼터 파운드라는 게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있잖아요. 네. 그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1파운드가 이제 뭐 4.5kg니까 대충 뭐 1.3kg 정도 되겠죠? 아니 아니. 130g 정도. 130, 네. 아니 이제 130g 하면 넘지. 115 정도 해야 되겠군요. 네, 한 그 정도. 그 정도 되는 게 이제 쿼터 파운드인데 네. 저희는 쿼터 파운드는 이제 브랜드명으로 그렇게 지어놓은 거고 실제로 네. 의미는 쿼터 인치입니다. 쿼터 인치. 이게 왕눈이에요. 네, 그렇죠. 알리코 5 마그넷인데 네. 그 폴피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게 싹 완전히 평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저 하나의 직경이 약 6mm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6mm면 쿼터 인치가 되는 거죠. 4분의 1인치입니다. 인치. 그래서 그 큰 자석을 사용을 했다라는 게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이게 그런 톤이 나온다고 해요. 리치 블랙모어 스트레톤. 네. 오, 그 마샬하고 큼지막하게 네, 쭉쭉 나오는 헤비 락을 하는데 좋다. 이렇게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가 좀 강렬한 개인 톤에다가 저희가 많이 엮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스펙입니다. 자, 던컨의 쿼터 파운드 텔레 픽업 장착된 오. 모델. 요거 아주 독특하죠. 기존에 썼던 그 플레이어 텔레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플레이어 텔레 로스티드 메이플랙. 요것도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이었는데 이거는 오일 노케스터 픽업이 장착된 모델이 있었어요. 아, 그 픽업을 자꾸 바꾸는군요. 참 네,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73점 스쿼드 나왔고 선생님은 개냥이. 저는 건행 양만이 이렇게 되었어요. 네. 좀 그런 느낌. 양이 많고 좀 살가운 느낌. 그 다음에 플레이어 플러스 내쉬빌 텔레는 80점 잘 나왔네요. 오, 잘 나왔다. 이 선생님은 에릭 크랩튼 텔레라고 주셨고요. 저는 스텔스 텔레라고 들었는데 스텔스가 스트레신 듯 텔레인 듯 스트렛 같은 텔레. 아, 네, 스텔스 텔레, 에릭 크랩튼 텔레. 맥펜 플레이어 플러스 텔레 160짜리 이거는 79점 나왔고요. 진작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텔레스폴 이것도 네. 약간 레스폴 성향의 느낌이 느껴지는. 그리고 퓨어 빈티지 52 이건 정말 가격이 쌌네요. 네. 이건 74점 나왔고요. 고급 학교급식 돈 값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70점대 중반인데 플레이어 플러스는 79점. 아, 그렇군요. 플레이어 플러스가 훨씬 잘 나와요. 잘 나와요. 79, 80 이렇게 나오고 일반 플레이어가 73대 중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86만 9천원, 메이드 멕시코에 전장은 98.5cm, 무게는 3.57kg, 두께는 43+2mm, 76mm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넥 사틴 우레탄 피니쉬 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헤드머신에 신세틱 본넛, 너트 너비는 42mm, 지판은 메이플이 통으로 네, 제작이 되어 있고 스컹크라인이 있죠. 스컹크라인도 한 스컹크라인도 왜 이렇게 쿼터인치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다 커? 실제로 쿼터인치 아니야? 6mm면 쿼터인치거든요? 아, 쿼터인치가 넘어갑니다. 8mm입니다. 굉장해요. 3분의 1인치. 네, 3분의 1인치. 아, 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지펀공열 반지는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버 프레스의 픽업은 던컨의 쿼터 파운드 텔레 싱글 코일. 실제로는 무게가 아니고 쿼터 인치라는 거. 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위 픽업 셀렉터, 6 세드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블락 스틸 세들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우와. 오, 육중하네 이거. 뒤부터 들어볼게요. 브릿지부터.
이게 뭐가 이게 땡기는 힘이 커갖고요. 알이 어. 네. 노이즈리스처럼 들려요. 아 그렇고. 오 센터로 섞어볼게요. 저희 첫 시간에 했었던 트위스티드 텔레픽업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전혀 다른, 하고 있죠. 네, 네. 전혀 다른 던컨이 또 매력이 있죠. 자, 마샬인데요. 드디어 프론트부터 자, 쿼터 파운더 뭐가 뭐 이빨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예. 좋습니다. 듀얼리스트인데. 좋아요. 예. 네. 자, 레드락의 쿼터 파운더. 개인량이 확실히 많네요. 확실히 네. 있어요. 좋습니다. 확 나옵니다. 확실히 그 뭐 텔레 특유의 그 스파클링한 그런 클린톤은 안 나옵니다만 네. 네, 락킹한 그 느낌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네. 자, 역시 던컨이에요.
알이 딱 알이 꽉 차갖고 좋네요. 좋습니다. 네. 알이 꽉 찬 사운드. 네, 알 꽉 찬 사운드. 네, 불렀습니다. 아, 아예 마디를 쭉 늘려서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 네. 와, 근데 좋다. 네, 이렇게 텔레 표현력을 한번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제 작명 잘못했다고 욕먹은 픽업을 한 줄 평으로 하겠습니다. 빈티지 노이즈리스 픽업. 빈티지 노이즈리스 픽업. 알겠습니다. 빈티지 노이즈리스 픽업 하이파워. 이렇게 되겠 하이파워. 네. 좋네요. 네. 저는 뭔가 텔레가 굉장히 튼튼하고 큰 느낌의 그런 사운드. 네, 옛날에 그래서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가전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탱크주의. 예. 기억나시나요? 예. 대우 탱크주의. 네, 대우 탱크, 대우의 탱크주의라는 말이 있었는데. 예. 저는 탱크주의 텔레 이렇게 들었어요. 탱크주의 텔레. 네. 이게 생긴 것도 국방색이고. 아, 그랬네. 탱크색이네요. 예. 국방 텔레였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네.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3. 평균은 73.5. 다 고만고만 하네요. 아, 결국엔 플레이어는. 네. 네, 이렇게 오늘 빈티지 빈티지 아니고요. 빈티지 노이즈리스 픽업이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쿼터 파운더입니다. 네. 쿼터 파운드 텔레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플레이어 텔레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독특한 느낌의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팬더 커스텀샵과 맥팬데이였는데 중간에 기타가 팔려나가는 아주 진귀한 그런 상황을 저희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혹시나 리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면은 구매를 하시더라도 구매하고 나서 기타 들고 오셔서 현장 리뷰 한번 받아가시는 것도 좋은 네, 방법. 나중에 타이밍이 맞으시는 자기 기타를 위한 리뷰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네. 나중에 한번 구매를 하시는 분들 타이밍이 맞는다면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팬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타들로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예.